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뭐 에티오피아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구스 땅으로 75번이나 언급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성경과 밀접한 관계 있는 나라고, 유명한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그런 연애, 이것이 그때 시바 여왕이 다스릴 때가 오늘날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 그 지역입니다. 이게 옛날에 거기도 그 에티오피아의 일부였습니다. 여왕이 거기서 다스릴 때에 솔로몬을 알륜을 했고 6개월 동안 지냈다가 내려가는 길에 12지파의 대표들을 이렇게 대동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기씨까지 이렇게 가져서 내려가서는 메넬리크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이 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3년 동안이나 지내다 갔던,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는 일찍이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착했던 곳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시바 여왕과 같이 갔던 유대인들도 이 지역에 살면서 이제 그 많은 자손을 낳았지만은, 솔로몬과 시바 사이에 난 아들 이 때를 통해서 흑인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흑인의 피가 한 방울 있어도 자기들은 흑인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흑인으로 이렇게 저들이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티오피아가 공산 정권 들어서기 직전에 혁명 날 때도 이스라엘에서 20대 특수 비행기를 보내서 5만 명의 흑인 유대인들을 싣고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알리아 운동이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리아 운동은 크게 러시아에서 이렇게 오고, 그다음 이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오고, 그리고는 이제 미국, 유럽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참 오는 운동이 오늘까지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코트 디부아르의 나라인데,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나라에 가본 나라 중심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것이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그랬어요. 아이보리 코스트인데, 지금은 이제 불어권이기 때문에 여기가 불어 발음으로 코트라는 것은 이게 해안변, 이 코스트라는 뜻이고, 그리고 디아부르라는 이 말은 아이보리 말입니다. 상하라는 말이죠. 상하의 해안 도시, 이렇게 해서 코트 디부아르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도는 야무스크루로 돼 있고, 이 최대 도시는 아비장이라고 해안가에 있어요. 여기 현재 수도인 야무스크루는, 이거는 해안에서 한 240km 떨어진 내륙 안에 있지만, 그 최대 도시 아비장은 이전 수도였고 지금도 최대 도시입니다. 경제 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에서 1960년에 독립을 낸 나라입니다. 여기 지금 이것이 이 코르디부아르인데, 이 주변의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라이베리아가 있고, 기니라는 나라, 말리, 또 부르키나파소가 있고, 가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도 있고 기니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은 이두 나라를 혼동을 잘해요. 기니라는 나라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습니다. 또 가나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다는 거 이렇게 알려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가나가 올림픽 때 입장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MBC 제가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가나에 대해서 해설위원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 가나가 입장을 합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뭐그첫번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물로 포도주로 바꾼 나라랍니다. 이러고 하고 가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MBC에. 아니, 당신이 지금 이 아프리카의 가나하고 이스라엘의 가나하고 지금 혼돈하는데, 당장 이거 방송을
정정 보도하라고 했더니 5분 만에 정정 보도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듣다가 이렇게 잘못 뭐 보도되거나 좀 그런 항의성이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방송에서 그것을 그렇게 뭐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종의 민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런 방송 큰 실수겠죠. 그때 뭐그이 설명뿐만 아니라 또뭐 다른 이상한 설명을 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방송에 참그 오류가 생겼는데 그럴 때는 바로바로 교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좌우지간 이 코르디부아르 이 나라가 어디냐입니까? 전체 아프리카 나라에 있잖아요. 여기가 54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전체 인구가 6억 8천 가운데서 이 코트디부아르 이 나라는 2,6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프리카 54개국을 다 순방하려는 계획을 한때 세운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그때 이제 중등부로 회장으로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멤버가 한 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직접 우리 중동부 성경공부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타 이런 그때 아버님이 이제 사도행전이 전문이셨고 주로 이제 아버님이 부흥사경에 다니실 때 이걸 많이 강의 때문에 저희 중등부 학생들에게도 이거를 강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도 커서 세계 선교를 다녀야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작심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로 갈 것이냐? 그때 제가 한참 읽었던 위인 전기전이 리빙스톤하고 슈바이츠 박사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특별히 그 리빙스톤이 영국 분이 아닙니까?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사자가 이렇게 자기 오른손을 잘라 먹었을 때 이거 한 팔을 가지고 선교 보고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 왼팔 하나를 남겨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른팔 없는 역할을 두배 역할로 왼손으로 가지고 선교한다는데 급폭 제가 감명을 받았고 그 바로 리빙스톤이 선교 나갈 때에 자기가 선교 헌금이 하는 게 없어서 헌금함 위에 자기 몸뚱아리를 얹어놓고 주여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 몸을 주님께 바치오니 선교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는 갔던 그 리빙스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참 많은 감명을 입었고, 특별히 그 슈바이츠 박사, 그분은 그야말로 의학 박사고, 신학 박사고, 음악 박사, 또 무슨 하나 박사가 있었죠. 네개 박사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지, 그 아프리카에서 아주 오지입니다. 거기 가서 그분이 참 평생을 바쳐서 선교한 것이 제게 너무 아주 참 감명이 있었어요. 물론 힌두교 영향을 받아서 생명의 외경이라는 이런 말로 그가 한 생명 생명도 사랑한다는 그런 주의였지만은 이 슈바이츠 박사와 리빙스톤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이거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982년도에 싱가포르에 있는 해가인 인스튜트 출신이에요. 거기 이제 가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형제들 와서 같이 우리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 3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했다가 한 달을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선교하는 그런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현지의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내 나라, 내 한국이라는 이런 분들 중심으로 지도자를 키워서 이제 이 선교 파송하는 것이 더 맞겠다 해서 제가 그때 바로 또 미국에 갔어요. 싱가포르 갔다 와서 82년도.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교를 제가 경영하면서 많은 이제 제자들 키워가지고 15개 나라에 제가 파송을 했죠. 그때 이제 이 아프리카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바로 이 코트디부아르에 파송한 백성철 선교사님입니다. 이분 때문에 제가 이 아이보리 코스트를 관심을 가졌고 또 여기에 이제 가게 됐던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는 제일 먼저 간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이집트가 이제 이 아프리카의 전체 수도라고 할수 있는 이 나라부터 시작해서 남아공,
그리고 다 알려진 여러 나라를 방문했는데, 뭐 지난주까지 살폈던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 또이 에티오피아, 또 케냐, 또 이제 그때 우리 같이 선교 훈련을 받았던 분이 어디서 왔냐면 탄자니아에서 온 침례교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또 초청을 해 주셔가지고 탄자니아, 그 당시 말라위는 북한만 수교되지 남한과 수교가 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때도 우리 말라위에 갔어요. 잠비아도 갔었고, 그리고 인종 내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그런 르완다, 여기도 우리가 방문을 했고, 그래서 이 나이자리아에, 아니 그이저 아프리카 대국에 부지런히 다닌다고 했는데도 3분의 1밖에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54개국가 다 다니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뭐 나중에도 여러분 보고 하시지만, 이 아프리카는 한 10나라만 다니면은 다 그게 그 나라예요.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한참 다닐 때만 해도 그들이 이제 이 에볼라라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돌 때입니다. 참 위험한 그런 나라였죠. 이런 그 아프리카 다니면서 몸으로 이렇게 했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트 디부아르 이 나라를 갑니다. 국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이제 여기에 또 상징처럼 돼 있는 나라로 열정과 순수로 가득 찬 나라라고 그분들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집회를 해도 수천 명씩 모여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가면 그대로 느끼는 나라가 코트 디부아르 이 나라입니다. 여기에 인구가 263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의 한 절반 수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도 나라입니다. 그리고 최대 도시는 아비장. 아비장은 해변가에 있습니다. 이 대서양 해변가 경제 수도로 돼 있고, 1960년에 독립했던 나라. 기니만 연안에 열대 몬순 기후를 띠고 있어서 연 2회 우기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륙의 고원지대는 우량이 적어 열대 사바나성 기후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에요. 이제 곧 대통령 얼굴이 나옵니다만은 단원제의 국민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프랑스적이며 자유주의 경제를 표방합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살폈던 아프리카 나라 가운데서 친프랑스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어를 공부할 때이 나라에 이렇게 유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출품에 보면 커피, 코코아, 목재 등이 독립 생산물 절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 전 국민의 한 70%가 이 농업에 이렇게 종사하고 있습니다. 뭐 커피는 너무 좋고요. 우리 그 지난주에 살펴본 에티오피아 커피가 아주 그 아프리카 전체에서 원산지예요, 거기가. 그리고 이제 거기 기점으로 여러 우리 아프리카 나라에 많은 커피가 생산되고 있고, 맛도 조금 그 나라마다 독특합니다. 그래서 커피, 코코아 생산량이 세계 3위 되니까요. 대단하죠? 그리고 코코아 수출량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대단한 그런 나라죠. 1970년대에는 이 아비장, 이제 제일 큰 도시, 남쪽 해저에서 유전 두 개가 발견되면서 석유 수출국으로 이렇게 이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인근 나라에 비해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돼 있고, 이 아비장에는 국제공항, 국내 또 최대의 항구가 있어서 자동차 조립, 알루미늄, 또 과일 통조림 제조업이 성합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코트디부아르로 우리 가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도 야무스크로, 이게 이제 그 아비장 거기서 한 240km 내륙에 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 대통령은 이 알라산 우와타라인데, 이분이 임기가 5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대통령 하실 분인데,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42년생이니까, 연세가 좀 벌써 여든이 좀 넘었죠. 이런 대통령을 두고 있습니다. 인구는, 수도의 인구는 22만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면적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983년도에 이 나라의 법적인 수도가 됐습니다. 이전의 수도는 아비장입니다. 우리 아비장에 대해서 이제 곧 봅니다만은, 이런, 이그 수도의 정부청사가 지금 사진에 있습니다. 이 수도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많은 우리 집회가 열리는데요. 기독교 집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래요. 기독교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선교사님 덕분들이죠. 그래서 활발하게 처음에 선교 갔던 선교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가보면은 상당히 기독교 활발하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좀 내전이 있어요. 내전이 있을 때마다 또 이렇게 복음으로 가지고 저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비장 장로교회가 우리 미주 그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제 제자인 백성철 목사님이 이곳에 가셔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거대한 지금 교회와 신학교 이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 오셔서 제가 가르쳤던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 동아책입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그리고는 또 뉴욕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이제 미국 갈 거죠. 거기서도 공부를 해서 둘다 MD를 받고 뉴욕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는 디민까지 하셨습니다. 그거 좀 훗날에 했죠. 그 MDB 졸업 당시 때 그때 이제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베델 기도원에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최예식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최예식 목사님은 그분도 미주 장신대 출신입니다. 제 제자입니다. 저보다 연세는 많으시지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때 베델 기도원을 큰 기도원을 갖고 계셨는데 거기에 방문하신 바로 이 나라에서 온 아비장에서 온 분이 한인 선교사를 좀 파송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백성철 전도사님 그 당시에 그 선교할 마음이 없느냐고 권유를 하니까 이분이 기도해 보시더니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1호 선교사님 되셔서 가셔가지고 정말 큰 선교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하고 여기가 자매 결련이 맺어가지고 신학교도 운영하고 여기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미주 장신대 교수님들 또 여기 노회원들이 여기 가서 교회도 하나 세우고 또 이렇게 신학교도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이래서는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비장 하면은 우리 백성철 선교사님 할 정도로 자 국명의 뜻이 상하 해안이다. 아이보리 코스트인데 이 나라의 크기는 한반도 우리 한국 전체의 1.5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60개 이상의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명이 프랑스어로 이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부르기가 코트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고 또는 디부아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영어 발음은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그리고 이 독일 말로는 엘펜 바인 퀼스테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93년에 프랑스의 식민지 되었고, 1946년에 프랑스형 서아프리카에 편입이 되었고, 1957년에 자치 정부를 수립했으며, 58년 뒤에는 프랑스 공동체 일원으로 자치 공화국이 되었다가, 60년에 완전히 프랑스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도 두 나라는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5년까지 벌어진 내전으로 수만 명이 숨지는 그런 이제 아픔의 시간도 경험했습니다. 당시 반군인 북부 이슬람 세력은 정부를 장악한 남부
기독교 세력이 코코아 추출에 이득을 갈취하고 있다며 쿠데타를 기도했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초콜릿, 모든 우리가 먹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가 정부군과 반군의 전쟁 작업으로 사용하면서 피의 초콜릿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어처럼 번졌던 블라드 초콜릿이라는 말이 있었죠. 2002년 9월 달에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이후 평화 과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4,000명의 프랑스군과 약 6,000명의 유엔 평화 유지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이 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 디디에 드골 그바의 호소로 일주일간 내전이 잠시 멈췄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여기가 축구가 강해요. FIFA 38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에 자주 출전하는 팀이고 아프리카에서는 종종 이렇게 우승, 준우승까지 하는 그런 강팀입니다. 지리를 보면은 이제 이 불우권으로 지리적으로 동쪽으로는 가나, 서쪽으로는 라이베리아, 또 기니, 북쪽으로는 부르키나 파소, 아까 우리 봤던 그 다섯 가지 나라가 국경을 점하고 있습니다. 남진하는 이슬람 세력과 북진하려는 기독교 간의 대치 상황이 이 나라에서 종종 충돌을 해서 내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9년 전, 이 나라를 방문했던 기자의 견해에 의하면은 몇년 전에 이 내전을 겪었던 코티 디부아르의 미래를 향한 밝은 전망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듯 보였다. 아프리카인들은 내면적으로 아팠던 상처는 시천에는 탁월함이 있을 뿐 아니라 어두운 전망만을 가지지 않는 나라였다. 도시는 단순한 모습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유럽식 도로와 건물,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교황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레스토랑에 도착하게 됐는데 당연히 한국 식당이었다. 그 코트 디부아르의 첫날은 한식으로 시작됐다 하는 것이 한인 이제 기자가 그때 썼던 진술한 내용들을 이제 잠시 발췌했습니다. 자, 수도는 인구가 22만 명 정도 되고 인구 밀도가 꽤 높습니다. 이 아비장에서 북서쪽으로 2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수도는 구불구불한 언덕과 평원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면적은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진 650만 살고 있는 아비장입니다. 이게 해안도로지 않습니까? 바로 대서양 영향 있는 항구 도시로 650만이니까 전 인구의 20% 이상이 살고 있는 곳. 옆에 이제 사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은 이 아비장이요. 관광도시, 휴양도시, 옛날에 여기 수도였습니다. 이게 지금 현 수도 이전에 여기가 수도이기 때문에 도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잘 갖춰진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무스크루는 1983년도에 이제 법적인 수도가 됐지만 그 이제는 이 아비장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것을 이제 행정구역도 12개 구로 나눠져 있고 2개 자치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카카오 최대의 생산지로 전 세계 40% 카카오. 카카오에서 초콜릿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콜릿 상업하는 나라는 여기 나라와 이게 많은 수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프랑스적이고 자유주의 경제를 표방한 나라이기 때문에 프랑스와는 지금도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우등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나라가 정말 이브 와르의 기적이라는 말 아래서 비교적 높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총 소득이 1인당 980달러, 이며, 그렇게 뭐,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아프리카에서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통화는 프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업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대외 투자가 일찍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번영하고 있는 곳의 하나로,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은 카카오 1위입니다. 그리고 커피, 감자류, 천연고무 이런 생산을 중심으로 한 농업이 발달돼 있고 주요 수출품은 커피, 코코아, 목재 또 농림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의 최대, 세계에서 최고의 생산지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예를 들면 스위스 초콜릿 유명하잖아요. 또 유럽의 각종 초콜릿 유명하잖아요. 거의 다 여기서 이렇게 사서 그들이 초콜릿을 만들고 팝니다. 그리고 석유 수출국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정부군과 반군 북쪽에서 남하하는 이슬람 세력과 남쪽에서 북진하려고 하는 기독교 세력 사이에 내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사이좋게 지금도 지내고 있어요. 그거 이제 좀 달라지면 또 내전이 되니까 이런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를 보면은 애니미즘이라고 전통 종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종교가 한35% 수준, 그리고 기독교가 한30% 수준 이렇게 해서 뭐 기독교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내 하나도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의 열심으로 했던 그 공헌이 큽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인구는 2천만, 2,500, 우리나라의 수도권, 보다는 경기하고 뭐 서울 수준, 이게 조금 넘는데, 이 중에 6%대가 부르키나 파소, 말리, 기니, 라이베리아, 베닌 같은 주변의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입니다. 자기들 나라에선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서 자원도 풍부하고 주변 나라들보다 잘 사는 코트 디부아르 이쪽으로 이주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가운데서 70%, 약 360만 명 정도가 이게 부르키나파소 사람들이고 이들 대부분이 카카오 농사를 짓는답니다. 우리나라와는 1961년도에 수교를 했으니까 이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켰던 그 해입니다. 그리고 북한과는 1985년 비교적 이제 25년 후에 북한과의 수교를 맺었던 것으로 돼 있고, 1996년 12월 달에는 코트디부아르 총리가 한국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도 태권도가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로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워진 나라고, 우리나라가 그 상주 공간이 설치돼 있고, 대한민국과는 이 나라가 의료 기술 협정과 문화 협정, 경제 기술 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 바로 백성철 선교사님 이 사진은 이분이 그때 뉴욕에서 거기 갈때 현지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이제 60대 후반 이렇게 아주 중후한 노인네로 이렇게 변했는데 그 옛날 이거 사진입니다. 이 아비장 한인 교회는 참 복음만을 위해서 굉장히 아주 앞장서는 나라고 또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선교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신학교와 이게 입센 시신 학교와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처음 시작한 데 보니까 백승철 목사님 이전에도 1980년에 세 가정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답니다. 6년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초대 담임으로 김인철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고 이대에 곽상호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1996년 3월 달에 백성철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답니다. 물론 백 목사님 그 전에 여기에 가 계셨어요. 선교사로. 성도님의 50%가 이게 사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올해로 44주, 이제는 훨씬 더 많죠. 여기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학교와 또 이렇게 입테시 신학교와 그리고 뉴욕 장신 제가 가르쳤던 학교입니다. 여기와 손잡은 이런 MOU를 체결합니다. 그 백성철 목사님은 그 후에도 뉴욕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선교학 박사 과정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신학교를 이제 세우면서 이렇게 또 뉴욕에 있는 학교와 우리 같이 손잡고 많은 교수님들이 가서 강의를 해 오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지고 있고 학생이 한 40여 명이 됩니다. 요 마지막,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 최근에 다녀오신 우리 뉴제도 선교사님, 제 친구이자 또 뉴저지에서 땅끝교회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셨고, 이 목사님이 다녀온 영상 자료를 우리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은 해외 한인 장로회, 그 KPCA 바로 동북노회에 이 교회들이 가입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교회 하나하나가 우리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하나씩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1997년도 다보교회는 뉴저지 주수만 교회에서 개척했습니다. 또 아보보 온누리 교회는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벤자빌 교회는 뉴저지 트렌턴 장로교회가, 요뿌공 교회는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디보 엠블로 교회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엠블로 장로교회 윤철환 목사님입니다. 또 야나마 교회는 뉴저지 한소만 교회, 여기 EM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그 김용주 목사님 대신, 그리고 은두시 복된 교회, 부천 복된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명단에는 12여 교회밖에 없는데, 이것이 지금 뭐 수십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우리 한인들이 또 한인의 이민 교회가 여기서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다 이렇게 침례를 원해요. 그냥 가톨릭식의 그런 그 세례 이게 아니고 침례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침례식을 주로 합니다. 이런 교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백성철 목사님이 여기에 가게 된 것은 한국에서 집사로 계시다가 평신도 선교사가 되게 됐다 마음을 먹고, 그분이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에 오셔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뉴저지 에디슨 지역에서 교회 개척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준 동이 부행 목사님은 최식 목사님이 운영하고 계셨던 뉴욕 베델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아비장 한인교회 한 교인이 한인 목사를 청명하고자 미국에 왔다가 이 베델 기도원에 들렸습니다. 그 후에 베델 기도원에서 파송 선교사로 백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저 최식 목사님하고 서로 의논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오시게 된 것이, 그렇게 그때만 해도 이 나라가 2005년 내란으로 반군과 정부군이 대치 상대에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가시고 얼마 후에 이런 내전 가운데서도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피난나고 떠났는데, 백 목사님은 아비장 한인교회 그대로 남으셔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서 죽을 테니 다 가라고 했지만, 교인도 백 목사님과 함께 남아 있어서 총알도 막 날아오는 상황인데도 교회를 지키셨어요. 다행히 목숨도 건졌고 교회도 지키게 돼서 내란이 끝나고 나서 떠났던 선교사님들이, 백 목사님이 우리는 살려고 다 나갔는데 혼자 남아 계속 사역을 진행했다고 미안함을 전했답니다. 이걸로 우리 백 목사님의 사역이 굉장히 더 가일청 이렇게 업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뉴욕 장신대도 와서 이렇게 좀 단기 선교로 봉사도 하고 또 연합 집회도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노회장 김영 목사님, 이번 또 하버드 동문입니다. 이분이 하버드, 그리고 연세대학교 나오시고 또 하버드에 와서, 이분은 MDB를 공부하실 때 저는 THM 공부를 했던 때였는데, 이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있을 때도 아비장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뭐 이때 교회당이 작아가지고 야외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집회를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인이 4, 50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35만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이 교인들의 그 헌신, 선교에 대한 헌신에 큰
감명을 우리에게 전해줬던 교회. 이게 복음화 전도지 밴드도 5천 명씩 운집했던 대단한 참이 집회입니다. 한참 이때 할 때에 저도 가서 집회도 인도하고 했지만 유도교회 이용훈 목사님도 오셔서 이 시기에 부흥집회도 했고 또 이때 그 구원파 박옥수 그분도 와서 그때 막 집회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뜨거운 찬양, 기도, 전도 집회 참 대단했습니다. 좀몇 가지 관광명소를 찾아보면은 여기에 참 아름다운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 쭉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전과 현대가 어울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또 대서양이 이렇게 어울리는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해변가에 이런 코스트, 아이보리 코스트 이름 그대로 참 이런 아이보리라는 그런 곳이 있고 이런 자연의 아름다운 명소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곳에만 둘른다 해도 뭐 일주일은 충분히 걸리는 그런 곳이고 축구 대표팀들이 있고 FIFA 38이 참고로 우리나라가 28인가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 아시아컵에 또 우리가 탈락함으로 좀 내려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여기 축구의 강국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아프리카 네이션스 전체에서 우승을 했고요. 재작년에는 작년이죠. 2023년 대회 준우승까지 차지했던 대단한 참 축구의 강국이기도 합니다. 민호정 선교사님 계시면서 최근에 기도 요청을 보내셨습니다. 아보아소 교도소 수감자들 모두에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고 완전 죄악을 끊고 또 믿음이 잘 자라도록 또 수감자들 양육하시는 은다 장로님 위해서 또 리비에라 바야 반자촌 어린이 선교 공부를 위해서 또 전도용 티셔츠를 제작하여 현지에게 나눠주는 사역 또 전도용 티셔츠 제작 비용이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현지인 사역자 디안 오네짐과 한 마음으로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사역용 자동차 구입을 위해서 기도 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성윤 선교사님의 사역입니다. 여러 우리 어린아이들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진호 또 전명숙 2명입니다. 연세가 많으세요. 이두 분들이 30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세계로 선교에서 파송받으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정치, 사회적 혼란에 따른 치안 악화로 인해 강도들의 습격을 받아 2년간 목발을 짚고 다니기도 했으며 사역터가 불타는 어려움도 겪어냈었습니다. 장 선교사님은 1999년도와 2002년 군부 쿠데타가 발생됐을 때에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도 선교 현장을 지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계절이 오도록 기도하셨던 분들입니다. 존경을 받는 분들이에요. 또 젊은 분들인데 이성철 선교사님, 이준혁 선교사님 두네 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렇게 방송에서도 이거를 사역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뭐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감추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공개합니다. 우리 기독교 세력이나 이슬람 세력이나 뭐 반반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고 이제 세종학당도 이렇게 그 개소식했는데 이 세종학당은 세계 여러 나라에 이렇게 그 한국과 한국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학당인데 아프리카에서 15번째 학교로 바로 이 아비장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학당 이것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두 타켓을 하는 우리 백성철 목사님의 선교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비장 한인 교회입니다. 여기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찬양 대원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세웠던 이제 신학교인데 여기 이제 앞에 그림에 보면 중간이 백성철 우리 분교장님이 계시고요. 그 옆에 하얀 옷 입고 있는 분이 김영 교수님입니다. 노회장으로 섬겼고 또 우리 뉴욕 장신대 교수님으로
헬라어 신약을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백성철 목사님의 최근 모습이 이 사진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과 아드님, 아드님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이 교회를 이제 후계자로 이렇게 하는데 이참 선교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근이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불과 이제 우리 한달 전쯤 됐죠. 이때 우리 유재도 목사님, 교수님, 이분은 뉴브런스윅 신학교 나오셨어요. 이분이 졸업하고 나서 제가 그 학교의 교수로 예비학 교수로 한 10년 봉사했던 학교, 바로 우리 언두드 나왔던 학교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저 제일 이제 신학 협의회 거기에 제일 오래된 학교가 이 뉴브런스윅 신학교입니다. 1784년도에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그 학교 세워진 지 100년 후에 언두드가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학교가 제일 오래된 그런 학교인데, 이런 학교에 그 유재노 목사님이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저와 함께 이렇게 통합증 그 노회장도 지내시고 또 같이 이렇게 그 이단 대책 위원회에 한그 봉사를 하신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선교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 남미에 선교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순회하며 이렇게 또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이거를 제게 보내온 것을 이 본인의 양해를 제가 받고 여기 영상으로 올립니다. 이 시간
이게 몇 뷰야? 사탄, go aw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